요게 답니다. 요게 다라고요? 예. 요 된장은 아까 산에 올라올 때 미리 나물과 뜯었죠. 한 시간 전 산행 중간중간 뭔가를 열심히 뜯던 달인. 뭐 뜯으셨어요? 취나물. 취나물? 산나물의 대표 주자 취나물부터. 그리고 조금은 생선나물도 있다는데요. 이제 요게 이제 바디나물이라고 하는 건데. 예? 바디나물. 바디나물? 먹을만해. 맛있어요. 이것도, 이것도 좀 있다. 요것은 곰치예요. 뾰족뾰족. 뾰족.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왠지 기억하기 쉬울 것 같네요. 아, 이건 곰치네. 이건 동이나물이고. 비슷하게 생겼네. 똑같죠? 응. 요것하고 요것하고 보면은 같은 식물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동이나물, 요것은 곰치. 독초는 아니죠, 동이나물? 독초예요, 맹독초. 똑같잖아요, 지금. 이거 완전 똑같아. 크기도 똑같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요렇게 제껴보면은. 제껴보면? 예. 줄기가 빨갛죠? 그렇네요. 네, 빨갛고 홈이 파져 있고. 네. 빨갛고 같은 모양이라도 줄기가 허예요. 허였네. 그렇죠, 하얗죠? 꼭 기억하세요. 줄기가 녹색이면 동이나물 독초고요. 붉은색을 띠면 향긋한 곰치입니다. 내가 의심스러운 풀을 가지고 진을 내서. 네. 제일 피부 역한 데 여기죠? 네. 귀 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. 혓바닥으로 살짝 대보양 딱 돼가지고 달그작작하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, 혀가 아리면서 말리는,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, 이건 100% 다 독초입니다. 절대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. 드디어 달인이 채취한 산나물을 맛볼 시간. 좀 더 딴 거죠? 네. 국밥이니까 이걸 하나씩 들고 이렇게. 아니, 그걸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공기국에 오염될 게 뭐 있어. 그냥 막 먹으라는 거. 이게 자연에 가까운 달인의 웰딩 식단. 제작진에게도 산채 정식 부럽지 않은 만찬이었습니다. 전통 신만이들은 화기 자체를 안 갖고 다니니까 최첨단 진짜 웰빙 식품입니다, 이게. 아침부터 시작된 산행은 계속되고 어느덧 캄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. 밤을 지내기 위해 분주하게 잘 곳을 마련하는데요. 보기엔 좀 불편해 보일지라도 달인은 숲속에서 하룻밤이 최고라고 합니다. 저 멀리서 지금 뭐 벌레 울음소리 들리죠. 또 새벽이 돼봐요. 새소리 나죠. 밤에 또 여기 누워서 별 떨어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. 거기가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. 그런 맛이 있는 거죠. 청정 자연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숙면을 취했다는 달인과 제작진. 해가 뜨자마자 다시 시작된 달인의 산행.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한 곳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뭔가 있는 게 분명한데요. 과연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삼이 달인과 제작진을 반겨줄까요? 뭐 있어요? 오가피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, 지금. 아, 제 오가피.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아차 하다가 딱 보면은 야, 또 속았다. 삼이 자생하는 최적의 조건에서 많이 자란다는 야생 오가피. 충분히 귀한 약초지만 삼을 찾아다니는 달인에게는 얄미운 존재라네요. 이번에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. 살금살금 다가가는 달인. 이번엔 진짜인가요? 어? 산삼. 이거 맞죠? 산삼. 움직이면 안 되죠? 저 안 움직일 거예요. 이야, 이번엔 제대로입니다. 요거 오행 새끼가 있고 애기. 애기.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위에 형. 형. 그 바로 위에 형. 아. 요렇게 이제 연수별로 다 있네, 연수별로. 가족이에요? 가족이. 일단 한번 치심을 한번 해봅시다. 네. 네. 역시 신받다 나가시는 거죠? 예, 그렇죠. 행여나 지난번처럼 주변에 삼을 밟을까 꼼짝없이 얼음이 돼 있는 제작진. 그리고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삼형제 산삼. 잔뿌리 하나라도 놓칠세라 주변의 고운 흙을 살살 털어주며 산삼을 캐는데요. 달인의 부드러운 숨길 속에서 오늘의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. 이야, 도대체 몇 년 만에 세상이 빛을 보는 거니 산삼아. 오,
작은 뿌리 하나라도 상처나지 않도록 소.